매장에서 아마 요거 청국장 드시고 나서 하나씩 사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유기농 청국장이기 때문에 요 한 팩 300g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지금 요 300g, 300g 정성껏 담아드려서 저희가 5개, 1개를 더해서 6개 보내드리는데 예. 가격이 좋아요. 요거 매장에서 볼 수 네. 있는 동일 상품입니다. 팩당 가격 매장에서 보시면 이 가격 주고 사셨다. 아, 정말 이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4만 410원. 홈맨 쇼핑 앱으로 들어오시면 이 가격에 무려 네. 6팩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홈맨 쇼핑 앱으로 결제하세요. 적립금도 더 챙겨드리죠. 네. 유기농 콩을 사용한다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여기에 콩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그렇죠. 넣었다면 예. 약간의 소금. 네, 천일염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 먹다 보면 좀 짠 경우도 있는데 네. 짜지 않은 청국장 제대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콩의 함량이 98% 그리고 약간의 소금 국내산 천일염 2%만 넣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맞습니다. 이 안에 예. 보존료나 뭐 색소나 그렇죠. 아니면 화학 조미료는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엄마의 정성으로 제대로 만든 청국장과 비교해 보셔도 오늘 자신 있으니까 네. 이왕이면 제대로 선택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유기농 생청국장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와, 청국장이 진짜 잘 띄어졌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네. 근데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청국장을 보통 한 번 집에서 하실 때 옛날에 발효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두 번을 발효를 해요. 전통 방식으로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예. 맛이 더 깊어지고 바실러스균이 이게 또 굉장히 좋아진대요. 맞습니다. 발효 식품이잖아요. 이 청국장 자체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 네. 선택하시는데 네. 이왕이면 전통 방식에 2차 또 저온 숙성을 했으니까 네. 더욱더 많은 영양을 드셔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잡내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잘 띄워진 청국장 그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포장은 이렇게 한팩한팩 포장이 되어 가는데 어떤 상태인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청국장과 보리밥 매장 가셔서 요거 보시고 야 하나하나 포장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비닐 예. 커버가 한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싹 뜯게 되면 이중 포장으로 이 안에서 예. 또 다시 진공 포장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 냉동실에 차곡차곡 요거 하나하나 두셨다가 예. 요 박스 하나하나 두셨다가 차곡차곡 꺼내서 그때그때 드시면 되는 거고 해동해서 요리를 하시면 되는데 네. 자, 저희가 옆에 한상 좀 차려봤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제도 저는 청국장을 먹었고 오늘 아침에도 청국장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 수줘요, 청국장은. 맞습니다. 간편하게 그야말로 찬바람이 불 때 네. 뭔가 따끈따끈하면서도 네. 몸을 생각할 수 있는 영양식을 네. 원하시잖아요. 그쵸? 이럴 때 청국장, 그야말로 밥도둑을 만나보세요. 입맛 없을 때 밥도둑이 되는 네. 거고 또 이게 하나의 별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간 재료가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호박이랑 양파랑 김치랑 조금 송송송송 썰어넣고요. 예. 여기다가 저는 이제 멸치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천연조미료 집에서 만든 거 그거 넣어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